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문득 떠올리게 되는 추억, 누구나 하나쯤 있게 마련이죠. 신당역 신당중앙시장에 가면 골목 한 귀퉁이에 무려 50여 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킨 노포가 있습니다. 노란 장판을 씌운 나무 의자엔 겨우 4명 남짓 앉을 수 있고요. 네. 손때 묻은 선반과 솥단지는 반세기를 버틴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저건 진짜 맛있어. 꽃바위 이상용 씨도 반한 집. 아, 사인이 있네요. 안 나오고 있냐. 빨리 와요. 지금 사람 많이 있어. 아유, 저기 지금 뚫고 있고 남중량 왔다 갔다 정신이 있구나. 그런데 말과 다르게 휑한 가게 안, 물은 끓지 않고 사장님은 어쩐지 한가하기까지 합니다. 아, 집사람이 지금 나올 시간 됐는데 안 나와가지고. 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애타게 기다리던 동갑내기 아내 금자 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아내 바라기 영선 씨, 그도 그럴 것이. 나하고 만난 거는 21살 때인데 그때는 정말 인연 같았어요. 인연 같다고요? 머리도 양갈래따 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힙 있는 데까지 닿고 지금도 뭐 보면 알지만 보조개도 들어가고 보조개도 보여줘야 돼? 아름다우십니다. 웃을 때마다 볼에 100만 불짜리 보조개가 들어가는 양갈래 머리 소녀. 이북 흥남에서 피란 온 소녀의 순박한 모습에 반한 충청도 총각은 한눈에 천생 배필임을 직감했습니다. 화장실까지 쫓아다니. 화장실까지? 도망갈까 봐. 내 거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야.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50년의 내공을 담아 만드는 건 여름의 맛 열무냉국수인데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살얼음 낀 육수와 초록빛 열무가 식욕을 한껏 자극합니다. 입맛 없는 한여름에 김치에 국수 말아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죠. 예. 오랜 세월 신당 중앙시장에서 면 하나로 깊은 맛을 이어간 부부. 자그마한 가게에 용케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두 개의 테이블에 금세 손님이 가득 차는데요. 매일 오다 시켰어요. 매일? 네. 맛있잖아요. 뭐 이유가 뭐 있어요? 맛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맛있고. 그쵸, 식당은 맛있어야죠.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깔끔하고 상이 틀림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정확해요? 급기야 인터뷰 섭외에 나선 사장님. 예, 이쁘게 아름답겠죠. 오늘 잘못 왔다. 엄마 잘 다니기 싫으니? 그냥 변함없는 맛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애용할 수 있다는 게 부담스럽게. 어머니 얼굴은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고마워. 주문과 동시에 먼저 면을 삶는데요. 면을 찬물에 비비면서 씻으면 전분은 사라지고 더 쫄깃해진답니다. 찬물에. 그릇에 면 담고 새콤한 열무김치 듬뿍, 김치 국물에 채 썬 오이, 양념장을 더하고 육수를 붓습니다. 잘 삶은 면은 차가운 육수를 만나 냉면처럼 탱글탱글한데요. 후루룩 목을 타고 넘어가는 국수, 무더위를 단번에 날릴 정도입니다. 그 옛날에 어머니가 신 열무김치 넣고 말아주시던 국수 맛 그대로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석유 균한 게 너무 좋아요. 아무리 귀해도 열무를 구해서 이 국수를 만드신다는 거. 매콤하고 새콤하고. 잘 익었나요? 네, 잘 익었어요. 자, 열무냉국수의 생명은 뭐니뭐니 해도 잘 익은 열무김치죠. 네. 김치만 있어도 왠지 밥 한 그릇도 뚝딱할 것 같은데요. 직접 제가 다 담아요. 우리 손님들이 그러잖아. 조선에서 제일 맛있는 집. 조선에서. 자신감. 그런데 무가 가득 들어있죠? 네, 채썬 무 같은데. 이게 무하고 열무가 부합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열무가 원래는 조금 씁쓸한 맛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무는 또 단맛이죠. 김치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내의 김치 자랑에 영선 씨는 먼 산만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직접 만든 육수를 소개하는데요. 아, 아버님이 만드시는군요.
아, 이게 물냉면 육수예요. 열무국수. 그럼 아버님 여기에 뭐 들어가요? 얘는 야채로 하는 거라 다 야채로만 들어가요. 야채? 아버님 야채 뭐 들어가는데요? 야채 이제 무, 양파, 뭐 파.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관계. 이 양반은 주방장이고 나는 사장이고 원래 사장이 인터뷰하는 거 아닌가? 아, 조금은 서운하죠? 요만큼 요만큼 그래도 또 남자니까 해야지. 네, 아주 현명하십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 냉면 두 개 배달 배달도 있어. 서둘러 배달 나갈 채비를 하는 금자 씨. 아, 맛있겠다. 그릇 수가 꽤 많은데요. 다섯 개. 오, 머리에? 걱정과 달리 능숙하게 머리에 이고 배달에 나섭니다. 손인사도 건네면서 사뿐사뿐 걷는 뒷모습에 여유가 넘칩니다. 와. 어머니 아니오네요? 볼 때마다 신기하다. 아니오네요? 아니, 괜찮아요. 잘 가잖아, 이렇게. 좁은 시장 골목,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오토바이에도 오. 문제 없습니다. 오. 내가 부산에서 컸는데, 네. 부산에서는 이 물동이를 많이 이고 다니거든. 아. 부산에는 거의 물동이 이고 다니거든. 근데 네. 이물 그렇게 물동이를 많이 이어서, 이제 이는 거는 뭐. 배달지는 인근의 단골 가게. 아니, 여기서 자주 시켜드세요? 네. 한 40년 됐을걸? 시장 국수 가게에는 세상의 모진 바람을 견디고 지나온 아련한 기억도 담겨 있는데요. 국수 장사가 천직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금자 씨.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만났을 때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한다는 거를 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가서 보자고 그래서 가서 따라와 봤어요. 따라서 이렇게 먼 마트에서 봤어. 보니까 그냥 마음이 치근한 게 아,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셨구나. 또 내가 피란 나올 때 아버지가 못 나왔어요. 아. 엄마가 이제 애가 집 따라서 나오느냐고. 그래서 엄마가 딸 둘만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엄마가 좀 그리웠지 내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인연이었었나 봐.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고 손맛까지 좋았던 그녀. 거칠고 험한 시장에 들어와 시어머니 비법을 체득한 금자 씨는 옛 방식 그대로 국수를 삶아 가게를 꾸려갔습니다.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숱한 세월을 새벽녘부터 손이 부르트도록 말아낸 국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집사람은 서울, 나는 부산 한 2년 정도 따로 있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랑 같이 일했죠? 네. 걱정 안 됐어요? 걱정 같은 건 안 됐어요. 걱정이 안 되고. 시어머니랑 있는 게 쉽지 않지.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감기 몸살이지. 몸살이 아주 너무 힘들게 했는데 한 30분 놓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오니까 막 그동안에 막 손님이 와가지고 막 설거지거리게 집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시큰어렵지. 옛날 얘기하면 눈물이 나서 안 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정직함을 지켜가기 위해 공을 들인 시간들. 힘들 때 시집와 허물도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지금까지 행복을 지켜주고 있는 아내가 더없이 고맙습니다. 나한테 와서 참 장사도 안 하고 평케 살아야 되는데 계속 고생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항상 미안한. 이때 울리는 전화벨. 여보세요. 아, 이전을 하시나 봐요. 어, 지금 일단은 다 치웠어. 사실 다음 달 8월이면 정든 가게를 떠나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 계획인데요. 네. 낡을 대로 낡은 가게, 그동안의 에어컨도 제대로 된 난방기도 없이 수많은 계절을 보낸 탓에 아들은 늘 마음이 쓰였답니다. 네. 좋은 데로 가시는구나. 섭섭하면서도
좋지. 좋은 데로 가니까. 네. 아쉬운 마음과 행복함이 동시에 교차하는데요.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기는 남편 영선 씨. 새 가게는 다행히도 멀지 않은 곳에 마련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부부가 시장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20년 만에 엄마하고 딸하고 부산에서 왔어요. 그 아빠는 찾아가지 마라. 벌써 그만뒀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그 옛날 향수를 못 입고 엄마하고 딸하고 왔는데 제가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뭐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요. 청춘을 보내며 울고 웃었던 정든 가게. 복수? 네, 복수 두 개만 포장되죠. 저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아, 옮기려고요? 네. 저쪽으로? 네. 여기 이전하세요? 멀리 가면 안 돼.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 기분 좋아. 멀리 갈 수 없지. 여기 정든 게 얼마나 좋아. 손님들도 못내 아쉬운 눈치인데요. 수십 년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고단한 속내를 풀어주던 위로의 맛. 여기 자리가 좋잖아요. 추억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가셔서 새로운 추억을 또 만드시면 되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아마 덜 해도 그래도 또 그런 맛을 느끼면서 이 맛으로 또 그걸 의미를 해야 되겠죠. 예.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써갈 맛있는 이야기. 노포의 맛있는 인생. 고맙습니다. 세월이 가도 추억은 남는다고 하죠. 내일을 살게 하는 힘. 노포의 어제는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간포의 작은 해변마을. 이곳을 유명하게 만든 건 해녀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녀들이 물질을 나갈 채비를 합니다. 선창마을엔 해녀가 13명, 모두 5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해삼, 성게, 전부, 이제 미어, 이제 뭐 멍게, 멍게, 다섯 가지. 몇 시간 작업하세요, 가시면? 4시간. 물질 하나만으로 자식도 키우고 집도 넓힌 수십 년의 세월. 해녀에게 바다는 평생의 일터이자 가장 편한 쉼터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다에는 이게 무기. 왜요? 전복 따고 성게 따고 이니까 소라는 성과도 없고. 든든한 무기를 갖추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요즘 해녀들은 이 녀석들 때문에 신이 납니다. 이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 성게가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도심에서 귀한 대접받는 해삼이며 전복까지. 바다는 풍요롭게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줍니다. 호흡장치 없이 깊은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해녀들. 4-4시간 동안 쉼 없이 수십 번 바다를 오르내려야 합니다. 7월 한 달은 해삼의 금어기. 다행히 마지막 해삼 작업의 성과가 나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특산물 자 오줌 산다. 그 이름이 뭐예요? 홍삼. 홍삼? 어. 여기서는 이게 제일 크다. 아, 그게 제일 크다요? 저 등대에 있는 데 가서 잡아왔던 것이. 저 등대. 이거는 흑삼. 이거는 흑삼, 이거는 홍삼. 어떤 게 맛있어요? 다 맛있긴 다 맛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홍심에 이거를 좋아하지.
분수. 이거는 전부. 이거는 성게. 이거가 치마리. 반나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물 가득 우뭇가 사리며 멍게, 전복까지 아주 두둑합니다. 고되고 위험한 바닷일에 위로가 돼주는 해녀의 음식은 바로 냉국입니다. 물질 후엔 꼭 우뭇가사리 콩국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우리는 자주 했죠.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엄마 밑에서 다 배웠으니까. 자주 해 먹을 때는 여름에 주로 여름에. 말린 우뭇가사리에 멸치, 다시마, 양파 등을 넣고 푹 구워줍니다. 우뭇가사리 녹인 물을 식히면 단단하게 굳어서 묵처럼 변한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해녀도 더위를 느낀답니다. 물질하는 4, 4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갈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데요. 그때면 이렇게 우뭇가사리 콩국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해녀의 음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죠. 한여름 더위로 한창 지칠 땐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자연산 전복과 소라를 넣어 만든 물회입니다.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은 신선 그 자체. 데칠 필요 없이 생으로 썰어냅니다. 거기에 채를 썬 오이와 배를 더해 새콤달콤 무쳐주면 이만한 보양식이 없답니다. 해녀들은 물에 가면 피곤해갖고 입이 다 풀어갖고 혹시 삶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행가를 한 그릇 먹으면 시원한 게 눈이 번쩍 떠요. 근데 돈이 너무 비싸갖고 우리가 잡아도 이거를 잘 못 해먹어. 우야다가 한 번씩 이리 해먹지. 체력 떨어지면? 예, 체력 떨어지면. 시원한 물에 국수 한 그릇은 특히 남편들이 좋아하는 여름철 보양식이자 해장 음식이라고 하네요. 해녀는 바다를 놓지 못합니다. 바다는 살아온 청춘의 기록이고 고향,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해녀의 국수는 시원한 위로입니다. 한낮에 소나기가 초록의 숲을 적시면 만물이 생기를 얻습니다. 연꽃이 피는 모습도 좋지만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고 잎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연잎 위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져 있는 이게 꽃보다가 더 이쁘고. 고운 자태와 향으로 즐거움을 주는 연잎은 미각의 기쁨도 선사해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잎이 조금 크면은 밥을 찐다든지 조금 요 정도 부드러운 거는 호박잎처럼 따가지고 쌈으로도 먹을 수 있고. 오늘은 이 연잎을 활용해 국수를 만들 거랍니다. 스님들에겐 꽃이며 잎까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훌륭한 식재료죠. 감잎으론 국수에 곁들일 부침개를 만든답니다. 약용이 될 수 있는 것, 식용이 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그냥 가능하면 다 이제 식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맘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잎은 칠개입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약용으로 쓰이는 칠근, 여름엔 주로 잎을 먹죠. 칡잎이 그따 가지고 네. 물김치 할 겁니다. 상추. 잎사귀로 국수와 전을 만든다니
어떤 밥상이 차려질지 기대됩니다. 이 김치, 치김치 담을 때는 뭐 별도의 이 부드러운 맛보다가 이 국물만 우려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뭐 썰고 뭐 다른 거 다듬을 필요도 없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다가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마늘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예. 마늘이나 파나 양파나는 이제 절에서 스님들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오신체라고 해서 금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절에서 담는 김치는 그게 안 좀 아 양념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사찰 음식은 참 간소합니다. 칡잎에 소금 간을 한 풀고 거기에 고추, 생강이 재료의 전부입니다.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 그냥 이 국물 김치를 그냥 한 그릇 드시면은 뭐 다른 청량음료보다가 염분기도 포함이 되고 해서 훨씬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물김치 아주 좋았습니다. 숙성된 물김치에 말아낸 냉국수는 여름철 좋은 끼니가 됩니다. 얇게 민 반죽으로 직접 면을 만들면 그 맛은 배가 되죠. 큰 스님은 유난히 국수를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원적에 이를 때까지 식사를 담당했던 명천 스님은 10여 년간 자연에서 재료를 얻어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답니다. 사찰에서 국수는 승소라고 불리는데요. 힘든 수행 중에도 그 맛 때문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도 있답니다. 국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낭화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물결 파도 치는 물결을 그림으로 형상화해 놓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차곡차곡 놓으면은 파도가 이렇게 이는 듯한 소쿠리 모양처럼. 큰 스님이 좋아하던 국수는 칡잎 김치말이었답니다. 여기 이제 국수 말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한 이게 한 4-5일 됐나? 그래도 이렇게 아주 맛있게 삶는다고. 냄새 자체도 시원하네.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도록 연잎을 국수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국수의 모양새가 참 정갈하네요. 이렇게 갈면은 이게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참깨 국수를 즐겨 먹었답니다. 육식을 금하는 사철에서는 콩과 깨 등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재료로 영양분을 보충하는데요. 특히 참깨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답니다. 뜰깨나 콩국수로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구수하고 그런 맛이 좋다면은 참깨는 좀 개운하고 쌉싸름한 맛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뭉근하게 끓인 참깨 국물을 담으면 완성되는 참깨 국수.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뜨겁게 즐기면 좋습니다. 감잎은 반죽을 묻혀 전으로 지져냅니다. 스님들만의 특별한 별미죠. 넓게 부쳐가지고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당귀 잎도 전으로 부쳐 먹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해 입맛과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나물로 무치거나 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답니다. 뻣뻣하고 이 두꺼운 것일수록 기름을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더 바삭하게 구우면은
좀 바삭한 맛 때문에 덜 질기게 느껴져. 이게 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감잎은 비타민 C가 풍부해 덮어서 차로도 활용을 하는데요. 감잎 전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채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입마다 그 재료 맛이 다른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맛이 독특하고 강합니다 이렇게. 여기 감잎 특유의 좀 딱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저마다 다른 맛과 향을 품은 부침개.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사찰에서도 후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 익었다 싶으면 이건 으깨야 됩니다. 나는 마치 카레처럼 보이죠? 이걸로 과편을 만든답니다. 앵두나 뭐 오디나 매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단호를 전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시원하게 차게 해서 이제 드셨던 그런 선조들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녹을 때까지 이거는 빨리 끓여도 다 녹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야 다 녹아요. 거의 이제 냄비에 한 천을 녹이고 매실은 으깨서 준비합니다. 거기에 매실 과즙과 꿀을 한 대 섞어 한 소끔 끓인 뒤 식혀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마치 묵처럼 굳어진 과편은 새콤 달달한 훌륭한 후식이 됩니다. 딸기를 따고 여기 오게 되면은 한 4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가 돼요. 예. 그러면 한 통을 딸 수 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즙을 내 가지고 하루에 한 잔씩 드렸는데 그 빛깔이 정말 그 검붉은 그 딸기 색깔이 좋아서 지금도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제철 과일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별미 후식입니다.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겸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또 선생님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맛안 봅시다. 스님도 솜씨가 좋아서. 스님의 밥상은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는 수행식이기도 하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 정도로 이제 시원합니다. 물 좀 주다면 보람이 있어요. 제가 서비스로 약재 부침개도 좀 잘 사봐요. 별로 특별한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국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으며 특별한 음식이 됐습니다. 오늘 만난 시원한 한 그릇이 고마운 이유입니다. 전국 팔도 국수의 대반란! 이제는 국수가 기냥국수가 아니에요! 여름맞이 보양식으로 국수가 딱이라는데 찾아간 곳은 경북 포항이라 예! 국수로 고양이 들어요? 속도 풀리고 시원하고 영양도 좋고 힘도 부끈부끈하고 국수계의 한 획을 그었다.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닭 냉국수랍시오. 닭 냉국수요? 포항에는 삼계탕도 많이 먹지만 국수를 많이 찾아요. 그거 하루에 얼마나 봐요? 한 700그릇 정도. 닭 한 마리 통째로 즐기는 삼계탕에 버금간다는 닭 냉국수. 첫 스타트는 지난 육수우리이에요. 인삼의 대추까지 출동을 하고 일단 주연 배우들 명색은 손색이 없어요. 최고 포인트로 잡자면 닭이겠죠. 되게 닭이고 쓰는 게 육질이 좀 찔겁고 그리고 육수 내기에는 이게 진국으로 우러나거든요. 세월의 흐름을 뒤로 하고 제 한몸 희생해서 뽀얀 육수를 남긴 녹해. 일단 쫄깃한 살은 꾸미로 얹어야 제맛이에요. 아이고야 닭살 뜯기 탈인데 내 탈인이야. 육수는 냉동실을 직행하여 진한 맛 그대로 꽁꽁 얼립니다. 사르르미 바짝바짝 언 것이 아이고 맺힌 쌈방울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네. 사르르미 맛있죠?
어떻게 잘 됐어요? 맛있게 진짜 잘 됐어요. 아, 맛있다. 네,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그 정착을 하셨을 때 처음 시작하신 것이 이 냉닭국수집을 차리셨다더라고요. 근데 이북에서는 이걸 갖다가 냉국수 저거 닭으로 안 쓰고 저 꽁으로 썼다대요. 꽁이 귀하니까 꽁 대신 뭐 닭으로 썼다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꽁 대신 닭이네요. 예, 네. 해타, 달걀, 맹, 활약에 이은 두 번째 인기 비결은 면발이에요. 여자는 조명발이에요. 국수는 자고로 면발이 으뜸이지. 그럼요. 어떻게 이쪽이야죠? 면발이 가늘어야 닭하고 우러져가지고 그 쫀득쫀득한 그런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그 주문 제작해서 쓰고 있어요. 푹 퍼진 면발은 카라 무조건 카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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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여낸 면발을 담고 쭉쭉 찢은 닭고기에 무전히 수북하게 얹어가지고 얼음 육수를 와르르 아이고야 이봐야 그릇 터져 터져 아이고 저 육수 맛이죠? 아우 그럼요. 자 여름나기 전에 필수 코스 닭냉국수 받아준 사람들 일단 말이 필요 없어요. 닭냉국수 한 그릇 다 비우기 전에는 그냥 말을 안 해요. 시원한 국수 한 그릇 비우고 나면 땀으로 뒤범벅 3천원 어디 사우나 들어갔다 나왔나 완땀이지만 어? 아니 저 시원한 걸 드시는데도요. 그러니까 보양식 아닙니까? 몸에는 이겁니다. 보통 국수하고는 영 다릅니다. 이거 왜 드세요? 속도 풀리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3,500원짜리 국수를 먹으려고 기름값 2만원을 들여가지고 여기 와서 먹는다면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마늘이에요. 기똥찬 국수를 찾아온 것은 경북 의성. 끓어 이렇게. 지금 뭐 뽑으시는 거예요? 마늘요. 마늘. 마늘 좀요. 마늘 좀. 예, 옛날에는 이포리도 나와가지고 꺾어가 먹고 콩가리에 쪄가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늘 굵기 하기 위해서는 꺾어야만이 됩니다. 자, 요맘때가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1등 공신은 곰도 사람으로 변신을 시킨 마늘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늘이 저러요? 아주 별 시기가 아닙니다. 아, 근데 왜 키시는 거예요? 아 오늘 마늘 국수 해 먹으려고 조금 캡니다. 마늘 만들어! 엄청 마늘. 아저씨는 기술 좋다. 마늘 받아든 여인들 실한 마늘 까가 푸릇푸릇한 마늘 잎이랑 믹스게 하는 합방을 해요. 녹즙 부럽지 않은 마늘즙 밀가루와 또 합체를 하니까는 요것이 바로 마늘 국수 맨발이라 매콤하고 알알한 맛이 튀긴다 튀겨. 아니 국수에다 이 마늘 넣어 하니까 맛도 좋고요. 또 이불리를 갈아 넣으니까 색깔도 예쁘고. 국수 색깔 곱잖아 봐라 끝내주네 뭐. 파란 게. 예쁘네요. 끝내주네. 마을답게 마늘 안 들어간 음식 없어요. 특히 여름이면 마늘 국수가 몸보신용으로 인기 짱이라요. 입맛 간지나지 후룩후룩 넘기기 좋지요. 이 마늘이 참 좋거든요. 몸에 좋은 마늘 많이 그렇죠. 먹을수록 좋지요. 일석이조라. 동네 어르신들 총 출동했네. 아, 맛있겠다. 색깔도 예쁘고. 드셔 맛있어. 맛도 좋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다 좋구만. 자, 입에 마늘국수 자랑이 마르지 않아요. 색색깔 고명 언저가 마늘국수 안성을 하고 맨발 툭 쏘는 맛하고 구수한 멸치 국물의 궁합이 딱이다. 예. 마늘국수와는 환상의 커플 통 마늘이 박힌 마늘 두부버섯 신김치 한 장 착 얹어 먹으면 쌀을 입에서 넣고 찌르르 전율 돈다. 아저씨 와요. 와. 마늘이 통째로 들어가 있던데요? 에? 말해보소. 아따 두부 진짜 맛있네. 고소한 게. 두부 마늘 먹었지? 또 마늘 국수 먹었지? 얼마나 힘이 나노 말이야. 여름 보약이라 이게. 경북 상주에 왔습니다. 6월달에 주렁주렁 열리는 하늘이 내린 열매 뽕! 그 맛 한번 보면 뿅 가요. 잠깐만 이걸 뽕이요? 뽕이요? 아이 뽕에 뽕은 이번 뽕이고 뽕의 열매가 오디거든요. 아, 근데 이게 몸에 그렇게 좋습니다. 네. 오디 따라오신 거예요? 네 오디 따라온 거죠. 뽕밭에 오디 따고 임도 보고 좋잖아요. 배고픈 시절에 오고 가면서 따먹던 오디 추억의 열매 따는 재미 먹는 재미에 애우름이 따로 없슈. 야 내 오디 화이팅. 손 좀 봐. 아이고 코만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코만 야. 먹어. 입 좀 봐 얘. 야 얼마나 먹었으면. 바빠요. 이게 다 먹고 가야 돼 빨리. 이거는 루스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척 하면서 이렇게
그래요? 어이구, 아들 둘이 안 남아 나갔어. 이거는 뽀뽀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거요? 부끄러워. 어이구, 어떡해. 키를 쓰고 옷을 했다는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요. 어디 국수 만들 거예요? 어디 국수? 예. 어디 국수 어떻게 맛있어요? 아유, 맛있죠. 오디는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여름철 건강 잡기에 딱이래요. 딴 거는 들어가지 않고 이 오디에서 짜는 저백하고 콩가루하고 밀가루만 들어가면 칼국수가 되죠. 요렇게 즙만 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하면은 뜨거운 칼국수에서부터 차가운 냉국수까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만큼 되면 집집마다 면발 만드느라고 아우성 났다. 이 칼국수 다 됐어요. 어서오세요. 와,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자, 오늘의 유사 솜씨발이 끝냈습니다. 양념간장 넣어가지고 두루룩 쩝쩝쩝쩝쩝 순식간에 그냥 뚝딱 사라지는 뭐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맛 오디 칼국수입니다. 상주에서는 오디 칼국수 한 그릇이면 여름 보약이 따로 필요 없대요. 드시고 싶다.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네. 우리 애기 먹는 것 좀 보세요. 저렇게 먹어요. 아이고, 잘 먹어. 너도 맛있어. 아이고, 인사 아기가 봐요. 잘 먹으면 맛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경기도 고양시 아침부터 수성 작전으로 소란스럽기만 하는 대게. 주인공은 위에서 한 물론 대게 기자시라. 뭘로 하냐? 그냥 쪄서 드시나요? 진정한 대게의 맛을 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의 변신은 필수니라. 뜨거운 한판승을 거친 대게의 껍데기 속에서 국수 가라처럼 쪽쪽 찢어지는 대게의 살만 쏙쏙 빼내거라. 바로 이것이 순도 100%의 진정한 대게 살입니다. 게살 분리하다 말고 아니 인삼은 뭐야 또 어디다 넣는겨? 게가 찬 음식이거든요.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너무 차가운 음식만 먹다 보면은 속에 기가 이제 허해질 수 있어서 그 기를 열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삼을 사용한 겁니다. CSI 과학 수사대만 있대요. 성질에 맞게 재료 궁합 보완하니 요것이 바로 과학 국수구만. 육수도 껍데기째 우려내는데 가만있어 봐. 아니 걔가 거품 물었네. 어머나. 아 그러게. 아 이 거품을 건지면요. 이 거품에 지금 마시고 마서고 향이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 거품을 건져주면 안 됩니다. 삶은 면발에 게살을 듬뿍 얹고 초록색 입한장을 얹어줘요. 참나물 향이 게 그 특이한 그 비린 맛을 없애주거든요. 짜잔! 뷔페의 베스트셀러 메뉴 다른 건 안 먹어도 요 대게 내놓는 족족 사라져요. 그야말로 여름맞이 몸보신 메뉴로 그 명성이 짜잔합니다. 영양 만점, 맛도 만점, 쓰디쓴 보약 한 사발 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국수 맛, 게살 맛, 입안 거둑 퍼지는 대게의 향. 한번 움직인 젓가락 멈출 줄은 몰라. 근데요, 그만 드시고 말씀을 한마디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시원하고 진짜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다른 집 가면요, 삼계탕이 있는데 이 집에 오면 삼계의 국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김여 소장아!